별과 심연을 향해 최근 모험가 길드에서 특별한 의뢰를 접수했어. 심사숙고 끝에 우리는 여행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어. 맞지? 맞아. 항상 신세를 지게 되네. 그럼 바로 본론부터 말할게. 두 사람 지금 시간 괜찮아? 간단히 설명할게. 이번 의뢰인은 야시로 봉행이야. 듣기로는 수개 사냥개들이 요구우산 일대에서 신성한 벚나무를 공격하고 있대. 수개 사냥개? 그 녀석들이 나루카미 섬에도 나타났다고? 맞아. 마물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무리를 지어 나타났어. 규모가 엄청나고 목표도 명확해. 그리고 매우 공격적이야. 신성한 벚나무는 이나즈마에서 아주 중요한 존재야. 이건 알고 있지? 잘 됐네. 그러니 이번 일은 아주 긴급해. 텐뇨 봉행의 사람은 알고 있어? 응. 텐뇨 봉행이 이미 출동했지만 나무의 뿌리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수개 사냥개가 신출 귀몰한 데다 수가 많기도 해서 대응하기가 힘들어. 그들의 급선무는 주민 보호야. 마물을 퇴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각계 사람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지. 모험가 길드도 주요 조력자 중 하나야. 하지만 각계의 수개 사냥개 퇴치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어. 정말 고마워. 자신감 넘치는 답을 들으니 나도 안심이네. 수개 사냥개 출몰 장소를 지도에 표시해 줄 테니까 퇴치에 관한 일은 걱정하... 또 신성한 벚나... 별과 신... 별과 심연 오늘의 의뢰를 완성. 하나치로 사. 어떻게 해야 요리 솜씨가 좋아질까?
하늘의 이치가 심판한다. 징벌의 빛. 두려움에 따라 심판한다. 난 몰라. 고영간파. 도망칠 곳은 없어. 눈에는 눈. 자, 원한을 서리로 갚겠다. 아름다워. 이게 하늘의 이치다. 징벌의 빛. 심판한다. 부서져라. 처단한다. 도망칠 곳은 없어. 난 이곳입니다. 고영간파. 무념 단전. 눈에는 눈. 서둘러. 자,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댄녀 봉행이 도움을 청할만 했네. 힘내라, 힘내. 부서져라. 견고한 얼음 원한을 끊어내지. 눈에는 눈. 만물을 움직인다. 무념 단전. 쇼군? 아니 A인가? 너희 둘이구나. 탱녀봉행 내부 사건을 처리한 이후로 처음 보는 거네. 이 말투는 너 A지? 우와, 단번에 해치웠네. 완전 강해.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있어. 지난번에 너랑 같이 이나즈마를 산책하며 다양한 사람과 일을 겪었고, 과거엔 이해할 수 없던 이치도 어느 정도 이해했어. 그때부터 고민할 게 있으면 나와서 둘러보기 시작했지. 에이, 맞아. 계속 한 곳에만 있으면 갑갑하잖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절대 심심풀이가 아니야. 근래 일심정토에서 외부에 일어난 많은 변화를 관측했어. 가장 심각한 건 숙의 사냥개가 신성한 범나무를 공격한 일이야. 그래서 마무를 쫓다가 여기로 왔는데 마침 너희를 만났지. 만약 발견한 게 내가 아니라 쇼군이었다면 그랬을지도 모르지. 어? 왜? 인형은 이 일에 관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맞아. 내가 인형에게 정한 규칙에 따르면 이런 사건은 삼봉행이 해결해야 될 일이지. 하지만 숙의 사냥개가 신성한 범나무를 공격하면 과거의 재앙에 대한 기억이 떠올라. 과거의 재앙? 그래. 500년 전 이나즈마엔 큰 재앙이 닥쳤지. 검고 짙은 안개가 땅에 드리웠고 마물들이 날뛰기 시작했어. 재난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고 힘들게 가꾼 터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뻔했어. 마물은 이나즈마에서 온갖 만행을 저질렀고 숙의 사냥개는 예로부터 마물 무리들의 선발 부대였지. 그들의 역할은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로 공간 통로를 열어 더 강력한 맹수를 불러내는 거야. 너도 들어본 모양이군. 영원히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지. 너희들은 아마 내가 이런 생물에 대한 경계심이 과하다고 느낄 거야. 하지만 이 정도의 과함은 타당해. 그 마음을 알 것도 같아. 너희도 이 일 때문에 온 거라면 나랑 함께 움직이자. 흔적을 보니 근처에 있는 마물이 적지 않아. 반드시 전부 토벌해야 해. A랑 같이 움직이니까 안심되네. 등 뒤에 호랑이를 든 기분이랄까. 참! 마물을 전부 해치우면 케미아 일도 물어보자. 이 색은 신성한 범나무가 훼손되면 나타나는 색이랑 비슷해. 우리도 따라가자. 아마 이쪽일 거야.
이번엔 액수가 크군. 도망칠 수 없다. 심판한다. 두려움에 떨어라. 판결한다. 아! 하! 힛! 치구나. 자! 난 이겼다. 징벌의 빛. 도망칠 곳은 없어. 자! 내 검을 펴라! 쳐다간다. 부서져라. 이게 하늘의 이치야. 고영간파. 심판한다. 하! 판결한다. 흠! 원하는 서리로 갚겠다. 내 검을 펴라! 부서져라. 난공한 수위군. 다행이군. 훼손 상태가 심각하진 않네. 뿌리 보호 작업은 야시로 봉행이 맡기면 돼. 흘러나온 건 신성한 벚나무의 즙인가? 아, 빛이 나잖아! 이건... 저들은 설마 죽은 사람인가? 전에 우리가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하지만 왜 여기에 나타난 거지? 주위를 한번 둘러보는 게 어때? 난 이렇게 쓰러질 수 없어. 형제들은 아직 내가 필요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줄 수 있어? 그대들은 누구지? 왜 여기 있는 건가? 빨리 도망가게. 야수들이 다시 돌아올 거야. 한번 찍히면 영원히 도망갈 수 없다고. 우린 마지막 순간까지 이나즈마를 포기하지 않아. 설마 아무것도 모르는 겐가? 이나즈마는 이미 어둠에 잠겨버렸다네. 사방이 온통 야수야. 그리고 더 무서운 마음들도 있지. 그들에겐 아무런 감정이 없어. 그저 모든 걸 삼켜버릴 뿐이야. 결국엔 우리 인간이 존재했던 증명조차 흔적도 없이 삼켜질 테지. 하지만 주변엔 아무것도 없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야. 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돌아와. 빨리 가게. 시간이 없어. 지금 쇼군님도 호재국님도 안 계시니 의지할 사람은 우리 자신밖에 없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만약 희망까지 버린다면 우리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있으니. 쇼군님! 돌아오셨군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아니, 이나즈마를 구해주십시오. 쇼군님의 강력한 뇌광이 없이는 이 어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이나즈마 전체가 야수의 식량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진정하거라. 전쟁은 이미 끝났으니. 끝났다뇨? 무슨 말씀이신지 쇼군님. 주변을 보아라. 푸른 풀과 나무, 그리고 평화로운 광경을. 네 기억 속의 이나즈마의 모습과 똑같지 않느냐? 마물도 네 생명을 위협하는 것도 없다. 하지만 어째서 방금 전까지 근처에 있었는데, 방금 분명 전우의 몸이 뜯기는 걸 봤는데. 이봐, 진정해. 이제 괜찮아. 아, 알겠군요, 쇼군님. 쇼군님께서 이나즈마를 구하신 거죠? 쇼군님을 따르는 건 역시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쇼군님이 있는 한 이나즈마는 영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쇼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러는 거야? 이미 사라졌어.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슬프고 절망적인 기분이 들어. 내 생각이 맞다면 방금 그 광경은 대지에 남은 한 모사의 기억일 거야. 신성한 벚나무는 짐에게 오염을 흡수해서 정화해 사냥개의 공격으로 인해 오염이 나무줄기의 틈새로 흘러나와 실체화된 것이지. 강렬한 오염이라면 실체화된 개체는 강한 공격성을 띠고, 정화된 오염이라면 기억의 형식으로 나타나 정화된 오염은 금방 흩어져서 다시 지맥으로 돌아가게 되지.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오래 존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기억이 지금 나타났다는 거네? 맞아. 그 무사는 수많은 희생자 중 한 명이야. 그가 한 얘기는 500년 전 이나즈마에서 일어난 재앙이지. 맞아. 그때 이나즈마에는 수많은 위기가 닥쳤어. 어떤 위기는 현지에서, 어떤 위기는 이미 멸망한 왕국 켄리아로부터 비롯됐지. 이나즈마의 재앙도 걱정됐지만 빨리 개입하지 않으면 켄리아의 재해가 티바트 전체로 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그리고 내 친우인 호재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나즈마를 책임지고 수호할 테니 나한테 이나즈마는 걱정 말라고 했지. 우린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절망적인 상황이란 걸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켄리아랑 이나즈마에 동시에 재앙이 닥쳤다는 거야? 맞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마물이 갑자기 이나즈마에 나타났고, 호재궁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결국 목숨을 희생했어. 마지막으로 그녀의 얼굴도 보지 못했지. 하지만 난 믿어. 호재궁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와의 약속을 지켰을 거라고. 그럼에도 이나즈마의 참상은 상상을 초월했어. 불행이 거대한 상처가 되어 이 땅과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지. 에이. 응. 난 잃어버린 것들이 가져온 고통을 오랫동안 직시할 수 없었어. 가진 게 무력뿐인 나는 재앙신을 베고 마술을 토벌할 수 있었지만 시간을 이길 수 없었고, 아끼는 사람들을 붙잡아둘 수도 없었지. 하지만 인간의 염원과 겨루고 난 뒤 많은 생각을 했고, 과거에만 머무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전에 너와 함께 이나즈마를 거닐 때 이 땅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룬 발전을 보았어. 그리고 인간의 가능성도 모두 내 예상을 뛰어넘었지.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잃는 것도 있지만 만남도 있을 테지. 방금 그 무사는 많은 걸 잃었지만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싸웠어. 그 시대의 희생자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쫓던 미래는, 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풍경은 내가 생각하던 영원함이 아닐지도 몰라. 이나즈마의 신으로서 그들의 기대에 응답해줄 때가 된 것 같아. 뜨거운 피를 흘리며 싸웠던 이나즈마의 전사들이여, 그대들의 빛나는 영혼은 이 땅에 녹아들었다. 나는 그대들의 노력을 잊지 않을 것이다. 에이, 마음이 무거워 보여. 가지, 신성한 벚나무가 훼손된 일을 계속 조사해야 되니.